와, 저 시설이 지금 물바다 쓰는 시설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수입니다. 물맛이 좋죠? 아, 약수네, 약수. 약수죠. 와, 이 앞으로, 뒤로 다 산이에요. 너무 다 산이고, 좋죠. 예, 예. 그 길이 쭉 2차선 도로가 있으면 그 앞쪽으로 아주 넓은 이게 방동계곡이라 그래요. 강 아니에요? 계곡입니다. 여기가 와. 이제 곰배령이 발원지라 곰배령부터 내려온 게 진동계곡이고, 그거 진동계곡 막 첫 지나면서 방동계곡 여기 이제 수입이 되는 건데. 와, 이 방동계곡에 물이 엄청 많잖아요. 뭐 엊그저께 비가 왔다고 치더라도 평상시에도 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물이 흘러 어디로 흘러가요? 진동계곡 시작으로 해서 방동계곡을 거쳐서 현리를 거쳐서 인제에서 소양강으로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이 주변에는 특히 단풍 보시고 싶으시면 아침갈이라는 곳을 트레킹,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단풍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 땅까지 같이 보시면은 단풍이 환상적으로 아마 예쁠 겁니다. 10월 중순경에 네. 단풍 구경도 하고 트레킹도 하는 김에 네. 우리 토지도 같이 구경하러 오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죠. 우리 토지로 가는 길을 알아볼까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인제IC로 먼저 빠져나오면 되는데, 인제IC는 상하행선이 같이 이용하는 내린천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제IC에서 이곳 마을의 도심인 기린 현리를 거쳐 방동계곡을 따라 15분 정도 올라오다 보면 맑은 물이 넓디넓게 흐르는 방태천 바로 옆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연가리, 진동, 추대계곡에서 흘러내려온 수량 넉넉한 물들이 큰 바위에 맞닿으며 내는 계곡 물소리가 사시사철 시원한 힐링음악이 돼주는 곳입니다. 방태천을 끼고 있는 우리 토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토지가 우리 토지인데, 우리 토지 경계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 네. 필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24평이고 그 중간에 국어가 있어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네. 편하게 쓸 수 있는 국어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토지가 644평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768평이에요. 그러면은 국어가 있으면, 국어는 국유지라 그러셨는데 네네. 그럼 우리 토지랑 도로랑 끊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같이 연결해서 지금 국어가 폐쇄가 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은 이 앞에 땅과 뒤에 땅 사이에 있는 국어는 저희가 그냥 넓게 더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훨씬 좋죠. 그러면은 도로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불화받을 수도 있어서 이용, 활용도 가치가 좋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불화받으려고 저희가 분할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국유지가, 제가 아까 네. 찾아보니 국유지가 네. 193평이더라고요. 네네. 193평을 불화를 받으면 굉장히 넓은 토지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서 우리 토지까지는 20여 미터 비포장 진입로가 있는데요. 이 진입로는 우리 토지만 이용하는 것으로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 중입니다. 국어 193평의 임대료는 1년에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앞쪽은 전이고 뒤쪽은 임야고 네. 전체적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이에요. 네. 이 토지에다가는 전원주택 그리고 또 무엇을 또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전원주택도 짓지만 네. 작은, 옆에도 지금 그 민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면서 소울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민박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와, 도로 쪽으로 우리 토지 오다 보니까 우리 토지가 오는 길 쪽에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꺾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와, 이게 한 5m, 6m 정도 위로 올라와야지 우리 토지가 있고요. 길에서부터. 그렇죠. 전면에, 후면에 전부 다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이 높이에서 보다 보니까 아래쪽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라이빗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전면에 계곡이 다 보여요. 토지 뒤쪽에 이 소나무들이 굉장히 진짜, 와, 저 높이가 거의 뭐 아파트 5층 높이에요. 이거 갑으로 매길 수가 없는 소나무죠. 네. 이렇게 그냥 새우를 다 지나면서 예쁘게 자라서 주변도 아주 우수하게 표현해주고 소나무가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뻗은 멋진 소나무는 우리 토지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 토지와 붙은 바로 뒤쪽에 구그림 임야까지 생각한다면 수만 평의 울창한 수목 정원이 덤으로 생긴다는 거겠죠.
와, 저희 PD님이 저 산 꼭대까지 지금 올라가시네요. 올라가셨는데 네, 네.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데 뭐 나물 발견하신 것 같은데 넘어갔어요 지금. 산큼성에 넘어갔어요. 혹시 인제가 송이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송이 찾으러 가신 건 아닐까요? 저 넘어까지 가셔갖고 촬영할 게 없을 텐데. 그러게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무언가를 보셨는데. 아이고, 이 두 분 의심도 많으셔라. 뭔가를 보긴 봤는데 송이는 아니고요. 더 좋은 게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 뒤편은 국유지 임야인데 바로 왼쪽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숲속을 타고 내려오는 작은 계곡물 보이시죠? 신선함이 넘치는 계곡물이 이곳에서 신비스럽게 흐르고 있고 이 물은 우리 토지로 갈까요? 아님 지나칠까요? 또 이 땅 자체에 물이 또 솟아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에 솟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요 지금 뒤에 소나무 있는 산 요 바로 네. 위에서 거기서 물을 지금 끓여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렇게 24시간 365일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와, 저 시설이 지금 물받아 쓰는 시설이에요? 네네. 이 소유주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욕탕이에요? 시설도 가능하고 와. 뭐 여기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널찍하게 시설해 놓으면 너무 좋죠. 와, 물이 그냥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드셔도 같아요. 와, 와, 이게 뭐야? 수돗물보다 더 나오네요. 목욕탕 물이에요. 목욕탕 물. 냉탕 들어가면 예, 물 계속 나오잖아요. 네, 순환시키듯이. 와, 4시간 이렇게 계속 솟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진짜 와, 이게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물맛이 좋죠. 아, 약수네. 약수. 약수죠. 약수고 이게 뭔가 했더니 씻는 거예요. 샤워기가 네, 있어요. 샤워 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샤워기가 있고 옆쪽 보시면 남들 안 보게 씻을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있어요. 네네. 아, 이렇게 빼는 거구나. 이거 과학적이네. 생각보다 과학적인데요. 자, 물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이 정도 수압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펌프가 없어요. 네. 여기 와서 씻고 고기 꺼먹고 들어가 자고 저거 주시나요? 원하시면 컨테이너 주시나요? 두 번의 정수 과정을 더 거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먹고 마시고 씻을 수 있는 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방동약수터, 방태산 휴양림, 아침가리 트레킹 등 산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모두 근처에 있고요. 핫한 양양의 해변까지 조침령 터널을 통해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우리 토지의 가격, 과연 얼마일까요? 가격은 2억 5천인데요.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하고 아마 오셔서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주변의 환경과 가격과 더할나 없이 좋은 이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 토지 가격은 2억 5천이고요. 우리 땅집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